고요. 한번 썰어보실래요? 저도 한번 썰어보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썰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르세요. 아주 잘지 않아도 돼. 네. 그냥 열십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썰면 네. 쉽게 썰려요. 꼭지 제거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근은 정말 윤영민 씨는 데이트할 때 연근, 그러니까 연밭에 안 가보셨죠? 저는 안 가봤어요. 오, 네. 옛날 사람들은 네. 시골서 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도회지 사람들도 네. 연밭에 이렇게 네. 가을비나 여름비 막 소낙비 내릴 때 그 네. 연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네. 그 소리가 너무 경쾌한 거야. 아... 그리고 그 연잎에서 물방울이 뚜루루 떨어지는 게 네. 정말 환상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던 연잎도 네. 좋지만 네. 그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한테 영양과 맛을 주는 이 연. 아, 얼마나 좋아요, 연근. 진짜 아낌없이 네. 좋은 연근이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 몸에도 좋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홍고추, 풋고추, 송송 썰은 거를 네. 앞으로 한번 옮겨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네. 계속 썰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양파 좀 넣을게요. 네, 양파도 그냥 편안하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채 썰어서 옆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층 또 그 연근전의 맛이 한결 좋아져.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우리 왜 추석 때 토란 네. 있죠? 네네. 토란도 옛날 사람들은 토란병이라고 그래서 갈아가지고 전부 쳐. 아. 오, 맛있어.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그 갈아놓으니까요. 네. 감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전을 부쳤을 때 그 식감은 네. 정말 사각거리. 아, 사각거린다고요? 네, 맛있어요. 오. 네. 네. 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진 것도 네. 앞으로 한번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네, 네. 넣으세요. 자. 네, 편안하게 다 넣으세요. 네.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네. 네. 와. 그다음에 여기에다 또 넣는 게 뭐냐면 네. 네, 소금. 제가 칼툼했는 대로 옮길게요. 네. 자, 그리고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밑간을. 너무, 나중에 초간장 찍을 건데 네. 소금 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저는 좀 이상하게 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네. 이렇게 서울 사투리를 아, 써요. 네. 뭐 조금이면 조금이 뜻만 통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맨날 작가 선생님 조금 넣어서 사투리 쓴다. 네. 그 다음에 어디 밀가루 엉기라고. 네. 네. 이렇게 불량의 밀가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엉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연근이 네. 갈면서 수분이 나왔죠. 네. 근데 밀가루가 들어가면서 엉겨요. 근데 이때 밀가루는 우리 밀 써주시면 좋죠. 네. 그러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연근전을 붙였을 때 홍고추, 풋고추 들어간 게 색깔도 예쁘지만 네. 맛 또한 좋아요. 근데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쓰세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맛은 기호에 따라서 좀 조절하시면 네. 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하고 네. 우리 집 사람은 청양고추를 너무 싫어요. 아하, 매워서. 입맛이 또 고추장 좋아하시고 된장 좋아하시고 네. 하시잖아요. 아, 이게 네. 이 둘이 살면서도 서로 입맛이 안 맞는데 두 가지 요리 다 하시면 되죠, 뭐. 네. 아, 그럼 너무 힘들어. 전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제가 저한 몇 달 같이 살아보니까 네. 그냥 제가 맞추게 되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 네. 그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면 나중에 물도 못 뜯어먹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겨가지고 네. 한번 제가 밤하고 새고기 넣은 거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아. 요게 그 물엿하고 들어가면서 네. 하는데 요 밤 보이시죠? 네네네. 이거 살짝살짝 보여요. 나오네요. 네. 밤송이에서 밤이 똑 벌어지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잘 눌어붙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살짝 한 번씩. 한 번만 뒤집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두꺼운 냄비도 조금 열받으면 눌어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물엿을 넣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자칫 이게 그 안에 밤이 네.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어, 그럼요. 네. 밤송이가 머금은 것처럼. 네. 그런 걸 연출하셔도 좋고. 네. 이렇게 뚜껑도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옆에다가 네.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전을 부쳐야 되는 거죠. 연근전을 이렇게 부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전부 찔 때는 네. 좀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그럼요. 네. 예. 많은 분들은 막 기름 너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전 같은 거 부칠 때 네. 많은 분들은 뭐 올리브유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올리브유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음식 전 한국 그 맛이 안 나요. 아. 네. 한국 특유의 맛은 콩기름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런 거는 파스타 종류 할 때 좋죠. 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음식이 아니고 네. 서로가 만든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근전도 네.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놔주세요. 근데 연근은 날 걸로 먹어도 맛있어요. 네. 아, 네. 그런가요? 그럼요. 연근 데치지 말고 살짝 이렇게 묻혀서 먹어도 맛있어요. 날 걸로. 사각거리고. 네. 네. 우엉도 마찬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연근은 우엉은 꼭 익혀 먹어야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정작 많은 분들은 네. 어른들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를 그냥도 맛있다는 거. 그럼요. 네. 특유의 그 향 너무 좋죠. 네. 저는 지금 요게 이 연근을 갈아서 만든 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감자전이랑 좀 어떨지 약간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달라요. 달라요? 네, 감자전은 네. 이빨에 이렇게 좀 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오. 아주 쿨해 전이. 아, 전이 쿨해요? 네. 야, 이런 쿨한 연근을 봤네. 네. 드시면 아마 괜찮네 얘. 그런 생각 드실 거려. 아하. 네. 하나만 더 놓을게요. 네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향 자체가요, 굉장히 좀 담백합니다, 정말.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프라이팬이 한쪽으로 이렇게 네, 흘러내려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넣고요. 자, 냄비 한번 뚜껑 열어봐 주실래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밤 소고기찜, 요거 한번 소문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돼요. 윤기가 점점 나오죠. 네.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굴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굴려서. 요, 근데, 그, 고기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거든요? 고기도 익고 밤도 익었는데 네. 조금 전이 되는 동안에 네. 네, 이렇게 한번 굴려주세요. 그래야만 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맛있거든요. 아, 여기 한 어느 정도까지 졸여줘야죠? 국물이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뚜껑 닫지 마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눈으로 확인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네. 제가 전을 뒤집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연근전 무치면 정말 좋은데요. 밤새고기찜에 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갱년기 왜 오는 사람들 있죠? 네. 너무 좋대요. 밤이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릇노릇하게. 오, 맛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찢어지고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아, 밤소고기찜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네. 지금 농도가 생기네요. 그렇죠. 네. 점성이 생기죠. 네네네. 자, 한번 완성 그릇 한번. 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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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네. 오, 네. 자. 제가 글로 갖고 갈까요? 네네네. 자, 네.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제가 받침을 한번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오, 진짜 네. 이게 졸이니까 국물이 거의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내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윤영빈 씨 기대에 어긋나진 네. 않을 것 같아요. 와, 그죠? 네, 제가 해놓고 맛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네. 남사스럽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맛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 이렇게 싸서 네. 그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가도 진짜 좋겠어요. 요새 너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장조림 같은 거 하시는 것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려내시면 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간단하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그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네. 맛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전도 거의 다 됐어요. 자, 전도 그럼 한번 담아볼까요? 네. 자. 자, 그래서 네. 아, 왜 이렇게 침이 넘어가지? 아, 배고프네, 제가. 맛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넣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초간장 그리 쓴 정도 빼고 네.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요, 이게 네. 사실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부쳐내는 거는 네.
약간 느끼한 향 자체도 좀 느끼한 향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좀 어딘가 모르게 담백한 그런 향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연근접 보고 좀 쿨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사람이나 음식이나 좀 쿨해야 돼. 아이, 맞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전도 완성됐고요. 네. 근데 이거면 내놓는 것보다 초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진짜 네. 이거는, 글쎄요, 가족끼리 모여서 좀 별미로 드시기 참 좋은 요리 드린 네. 것 같아요. 쉬워요. 쉬워요. 아니, 주부님들만 혼자서 그냥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하고 아이들하고 TV만 보면 안 돼. 쉬우니까 남자분들이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굿. 자, 오늘 요리 네. 연근전, 네. 밤 소고기찜 완성됐습니다.